무조건 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죠.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면은 경기가 아예 KT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, 몸쪽 직구 하나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침 딱 그 공이 와서 좋은 패딩이 나왔다. 지금 이렇게 좋은 타격감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, 지금까지 제가 너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팀도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팀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 많이 못하긴 했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많이 뭐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5연승도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아직 관중석에 빈 곳이 너무 많이 보여서 많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는데, 이제 앞으로라도 좀 더 많이 와주셔서 관중석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올해 마산 야구장이 마지막 시즌인데 마지막까지 저희 선수들과 함께 같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